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로봇 하는 게임인데요. 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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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퓽. 지금 바로 로봇을 획득하세요. 돈을 벌면은 로봇 뽑을 수 있나봐요. 와, 0.1%. 오. 여기서는, 와, 이거, 베어울프, 베어울프가 제일 센 건가 보다. 뽑아봐. 아, 이거 안 나오네? 아, 이거 안 나오잖아. 로봇 3개 됐어요. 되게 약한데, 나?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야 되는 거, 스타터팩 이거 완전 공짜인데, 그, 진짜? 이거는 사야지. 스타터팩 구입 성공. 하면은 봐봐요, 코끼리만 봐요, 2000이래요 데미지가. 추첨 배치하고 봐봐요, 이거 봐봐. 아, 10분간 15분간 150% 증가한다. 이것도 써. 코끼리 한 방. 코끼리, 와, 이거 뭐야, 코끼리 완전 사기야. 로봇 미사일 쏴요. 이거 보스 잡아야 되네. 이제 보스 잡을 수 있네. 보스 어딨어? 보스 공격해라! 보스! 코끼리! 와, 코끼리 뭐야? 와, 코끼리! 코끼리 어때? 그냥 깨부렀고요. 네. 오, 탈코 획득했다! 목표물에게 950 데미지를 입힙니다. 오오? 그럼 탈코 상점. 동행자 X. 아, 이것도 로벅스 내고 사는 거야? 와, 이건 뭐야? 아니, 데미지가 장난이 아닌데, 탈코? 능력은 뭐지? 아, 다이아몬드로! 이동속도 증가. 와, 나 다이아몬드 왜 이렇게 많냐? 2000개네? 수집 범위 증가, 코인 증가, 전투보석 증가, 로봇 데미지 증가, 수리속도 증가, 소환 확률 증가? 잠깐만, 소환 확률 증가면은, 소환 확률 증가를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소환 확률 증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이동속도 증가 찍어봐. 오, 좋아졌어. 이제 다음 지역 갑니다. 아, 근데 다음 지역 가려면 3,000원 있어야 되네? 근데 있어. 있으면 해지해야지. 왜냐면은 저는 지금 이 슈퍼 울트라 코끼리 있거든요? 로봇. 오, 센데? 로봇 엄청 센데? 엘리트? 엘리트는 뭐야? 엘리트 공격해봐, 얘들아. 이거 세. 되게 세.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보스는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스 한번 잡아볼게요. 보스 근데 체력이 엄청 많네. 37,000이네. 공격해. 공격해. 보스 약해. 뭐야, 두 번째 보스도 이렇게 약해? 세 번째 보스도 그냥 잡을 수 있겠네, 이거. 잠깐만. 내 거 부서질라 그런다. 띠디딩. 뭐 줬죠? 칼을 하나 줬는데. 특별 이벤트? 이벤트 한번 해보자. 이게 뭐지? 상자 부시기? 퓨퓨퓨. 오, 돈인가 이거 설마 다? 이만큼 돈 주는 건가? 내가 때려 부시면은? 돈 주워. 무거. 50만원? 50만원 돌파. 무거. 됐나? 됐다. 아, 근데 돈은 더 안 주네. 아, 그냥 저기서 때려서 부신 것만 주는 거네. 아, 근데 어차피 이제 됐으니까 이제 다음 지역 갈 수 있게 됐고요. 로켓 타고 이제 우주로 갑니다. 두 번째 지역 도착했어요. 파워업! 새로운 파워업! 이게 뭘까? 코끼리! 오! 세 번째 파워 레벨마다 전투 패스. 얘 뭔 소리지, 이게? 이게 뭔 소리일까? 코끼리 올려봐, 일단. 세 번째 파워마다? 아, 근데 코끼리가 없네. 탈 거. 아, 다음 거 타려면 근데 이거 무조건 진짜 로벅스로 사야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좀 그런데? 로벅스로만 사야 된다는 게 조금 그런데? 좋네, 좋아. 의뢰하자. AI가 탈출했어요. AI가 탈출했어요. 18%. 오로라. 와, 이거 되게 세네. 돈 엄청 많이 모아야 되네, 근데. 참, 10번 뽑으려면 얼마죠? 84,000원. 나 지금 11만원 있으니까 뽑을 수는 있는데. 돈이 잘 안 올라간다. 아, 10개만 뽑아볼게요. 1.8%니까 나올 수도 있어. 나온 거 아니야? 아닌가? 푸슝.
푸슝 푸슝 푸슝. 아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도 그래도 세. 코끼리보다 세. 코끼리보다 세잖아. 아니 코끼리보다 세잖아. 이거 써. 데미지 부스터 써봐. 좋다 다다다다다. 아직도 안 부서진 건가? 이렇게 세. 코끼리 레벨업 좀 시켜보자. 이거 능력 뭐 전투 패스를 얻는다던데 이게 무슨 뜻이지? 코끼리 어딨어? 진화 세 번째 파워 레벨마다. 와 진짜 팬 나오네. 전투 팬 나오네. 와 뭐야 뭐가 달렸어요 코끼리 위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코끼리 위에 팻이 생겼어요. 더 세진 건가? 근데 안 부서져. 부서질 생각을 안 하는데. 두두두두두. 맞다 레벨업 시켜줘야지. 레벨업 모두 선택. 레벨업 하면은 아 레벨 올라가니까 확실히 세지는데. 어 같은 모델의 봇을 사용하면은 등급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와 뭐 등급도 오른데. 등급이 오르면 더 세지겠지? 자 이렇게 뽑아가지고 뽑아 뽑아. 어 보라색 또 나왔네. 아니 보라색이 또 나와버렸어? 보라색 두 마리 됐다.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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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파랑색 나오라고. 파랑색. 아 파랑색 저 별 달. 어 보라색 또 나왔어? 아 보라색이 네 마리가 나왔어? 아니 아니 나 이거 레벨업해서 별 다는 거 보고 싶었는데. 자 이거 한번 별 증가시켜볼. 와 별 증가시키니까 이거 봐봐요. 어 뭐야 별 증가시키니까 허, 뭐 엄청 세졌어. 15,000 됐어. 얘보다 더 세졌는데. 아 얘보다 더 세졌다니까요. 뭐야 그럼 이렇게. 오 나 세졌어. 나 이제 보스 잡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7,000 됐고 98,000 5만 5만 4만 44,000 45,000으로 어떻게 올리지? 안 돼서 그냥 이거 한 번 더 뽑아. 보라색. 아 또 파랑색이야. 아 이렇게 파랑색만 나. 제발 제발. 아 또 파랑색. 아 또 파랑색이야. 20% 확률로 증가. 오 증가했다. 오 세졌어요. 와 뭐야 되게 세졌어. 두 배 됐어 데미지. 엄청 세졌어요. 봐봐요 2만 올라갔어. 아 조금만 더 세지면 되는데. 3만만 더 세지면 되는데. 아 빨리 다음 적 가고 싶은데. 이게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두 배 저거 이거 슈퍼 데미지 부스터. 아 이거 있으면은 잠깐만 이거 있으면은 될 것 같은데. 한번 써봐. 슈퍼 데미지 부스터 썼거든요. 슈퍼 데미지 부스터 있으니까 데미지가 두 배이기 때문에 이거 보스 잡을 수도 있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가자 얘들아 슈퍼 데미지 부스터다. 맞네 됐네. 아 깰 수 있겠네. 10초 오 잠깐만요. 9초 오 잠깐만요. 6초 오 잠깐만요. 5초 오 잠깐만요. 아 됐다. 아 진짜 아슬아슬했다. 엄마 아슬아슬했다. 아 깼고요. 됐다 맞다 근데 이거. 자 돈 다 모았고요. 이제 다음 지역 한번 가볼게요. 다음 지역 도착. 얼음 지역. 얼음 지역 도착했다. 이곳은 능력 탈 거 이거 개 나왔거든요 개. 근데 이게 보니까 가격이 다 똑같아요.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어 잠깐만 업그레이드 하니까 데미지가 엄청 세지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생긴 것도 바뀌나? 아 써볼까 한번. 아 똑같아요. 쓰지 마세요. 아 뭐야 이거. 아 뭐냐고 전쟁 인도자. 와 정복자고 얘는. 와 이거 사야지 무조건. 이거 다음 지역 가가지고 마지막 지역 가서 저거 살 겁니다. 뭐지? 아 이거 맞아. 전문가 팩 하나 사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살게요 진짜. 왜 샀냐 보니까요 이거 사는 게 더 좋아요. 이거 사는 게 이득이야. 그러니까 요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거 사는 게 이득이에요. 봐봐요 데미지가 봐봐 얘가 49만이에요 얘보다 몇 배야. 10배야 10배 10배 세졌어요. 이게 보스인가 설마? 이거 뭐야 이거 용 뭐야 저 보스인가? 보스니 친구야? 갤럭시 보스. 보스는 맞는데 이 보스는 아니네. 지역 보스는 아니네. 지역 지나간 보스는 아니고. 자 봐봐요 시험 됐죠. 바로 보스 없애버리고요.
바로 마지막 지역까지 갑니다. 비리비리비 눈사람 안 뽑아보게. 이거 뭐야? 무지개? 무지개 뭐야? 와, 무지개 뽑고 싶다. 무지개 근데 절대 안 나오겠지? 와, 무지개 뭐야? 아, 하나씩 뽑았구나. 근데도 엄청 세. 비교가 안 되네. 이거 전에 거 열심히 해도 상대가 안 되네. 20만인데 그냥? 봐봐요. 다 막혔어요. 그냥 코끼리 됐어요. 코끼리 슈퍼코끼리 레벨업 시켜버려. 그러면은 이제 더 세졌으니까. 와, 됐네. 나 이제 그냥 도전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템 이거만 마저 한 번 더 쓰고 그냥 바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탄에서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오, 아, 아닌가? 잠깐만, 공격력이 너무 센데? 아유, 수리해야겠는데 친구들? 친구들 두 개 쓰러졌다. 아, 어떻게 이거. 아유, 안 되겠다. 아유, 취소. 못 이겨. 아, 체력 증가 있었지? 맞다. 됐다. 아, 체력 증가도 있었지? 아, 제가 또 잠깐 또 착각을 했네요. 이거 사기 아이템들이 많았는데. 다시 써, 아이템 또 써. 이것도 쓰고 하면은 됐어. 이제 보스 물리쳐. 됐어. 됐다. 와. 으하하하하. 됐다. 쓰러뜨렸다. 다음 지역 가려면은 69원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돈 벌고 올게요.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마지막 지역 가보겠습니다. 뽀콩. 도착. 두둥. 와, 됐다. 왔다. 와, 여기서 이거 로봇 한번 사볼게요. 전쟁 인도자 빠바밤 하면은 아이고 뭐야. 완전 웃긴데요. 공격해 전쟁 인도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꽈꽈꽈. 엄청 세 보이는데 센진 모르겠네. 센 거 맞아요? 이거 뽑기 바로 뽑기. 10번 뽑기. 바로 10번 뽑아버리고 바로 전설 나와버리고. 안 나왔고요. 전설 나왔으면 좋겠다. 전설 한 번도 뽑아본 적 없음. 전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되게 센데 이거? 와,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탈 거 업그레이드 하면 얼마나 세질까? 전쟁이. 다음 지역에서 이게 끝인가 보네. 더는 못 세지나 보네. 아, 이거 저 보스는 얼마나 셀까? 보스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얘 보스는 이길 수 있어. 그냥 이길 수 있어. 공룡. 고고. 와, 되게 크다 머리통. 자, 보스 무찌릅니다. 아, 너무 약해. 내 전쟁 로봇의 엄청난 공격력을 받아라. 삐삐삐삐삐. 가라, 전쟁 로봇 공격 발사. 찌찌찌찌찌. 빠바바바바바. 구강 쾅쾅쾅. 와, 엄청 세. 전쟁 로봇 엄청 세. 공격해 전쟁 로봇. 공격해. 아, 구강 쾅쾅쾅. 와, 되게 세 보여. 더 세졌으면 좋겠어. 좋지 이제? 여기 끝까지 가면은 뭐 있을까? 여기가 마지막 지역이거든요? 아, 출시 예정! 아, 출시 예정! 아, 이게 끝이네 그러면은. 아, 뭐야?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 지역에 그 용이 있었거든요? 용 한번 무찌르러 가볼까? 파워업. 루돌프 파워업 좀만 해볼까? 루돌프 파워업 하면은 얼마나 세지는 거지? 아, 6레벨까지만 올려보자. 오, 엄청 세지는데? 이거? 어? 이거 봐봐요. 오, 와, 뭐야. 이거 또 3개 더 하면은 또 뭐 나오나? 오, 공격력 15% 증가. 와, 허! 오, 치료도. 와, 얘 거의 슈퍼 울트라 그거 됐는데? 와, 얘 2배 됐어요. 얘 2배 세졌어요. 엄청 세졌네, 이거? 와, 되게 세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뽑아. 오, 전설 났어요 여러분. 전설 났어요. 전설 났다니까요. 전설 났어요. 전설 레전드.
뿅. 오, 전설 업그레이드 되니까 훨씬 된 것 같은데. 와, 전설은 6개만 했는데도 엄청 세. 이거 뭐야, 돈만 올라가네 이거? 아이, 돈만 올라가 왜. 전설 업그레이드 또 한 번 더, 3개만 하지마. 엄청 세졌어 이제. 와, 대박이다 이제. 슈퍼 울트라 강력해졌다. 와, 진짜 엄청 세졌다. 진짜 세계에서 제일 세진 거 아니야 나?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 1일 데미지 랭킹. 와, 나 몇 등일까? 난 몇 등 할 수 있을까? 나 센데? 한번 해볼게요. 버럭버럭. 아, 여기는 버프는 적용이 안 되네. 하지만 나의 이 슈퍼 울트라 로봇이라면 목표 데미지 달성.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계속 때려봐. 어, 버텨 얘들아. 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아, 쓰러졌다. 부활해. 부활하면 버틸 수 있어. 아, 못 버틸 것 같다. 조금만 버텨, 조금만. 아! 나 몇 등이죠? 내 데미지. 아! 와, 나는 랭킹에 못 들어가는구나. 와, 엄청 세네, 보스. 와, 씨.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로봇 업그레이드 해서 더 강력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